2021 WK리그 6라운드 화천 캐스퍼와 인천 현대제철이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승준입니다. 오늘 경기는 1인 중계로 진행이 됩니다. 네, 먼저 홈팀 화천 캐스퍼입니다. 오늘 화천은 4-2-3-1 포메이션으로 나옵니다. 정보람 골키퍼, 포백 안지혜, 황보람, 고유진, 최수진, 3선에 나츠와 광미진, 2선에 최정민, 이수빈, 윤한경이 나옵니다. 최전방 이번 시즌 세 골을 기록하고 있는 페르가 나오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인천현대제철입니다. 김정민 골키퍼, 포백 장슬기, 김도현, 임선주, 신보미, 4-3-3 포메이션, 3명의 미드필더 이세윤, 이영주, 이민아, 최전방 박희영, 최유리, 네네미 나오겠습니다. 있는 이 화천이고요. 양 팀의 전반전 45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홈팀 화천, 오른쪽이 원정팀 인천현대제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패스 다시 한번 올라가는 최수진. 최수진 슈팅 막혔고 비어있습니다. 슛! 정면! 나츠의 슈팅! 내고 나츠 밀어줬어요. 페이를 왼쪽으로 잘 열어줬습니다. 그대로 슛! 골대! 굉장히 좋은 슈팅! 하지만 이 공이 골대를 맞춥니다. 임선주가 준비합니다. 짧게 연결. 이민아 오른쪽으로. 빙글 돌면서 네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네넴 왼발 슈팅 벗어납니다. 뒤쪽으로 벗어납니다. 이영주 뒷공간 패스 연결 슛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전에 오프사이드. 무심히 깃발을 들었습니다. 장슬기 터치 여유롭게 해내면서 오른쪽으로 연결해줬습니다. 크로스 놓쳤고 여기서 들어갑니다. 선제골 인천현대제철. 주인공은 임선주입니다. 아, 지금 화천에 정말 아쉬운 득점이 나왔어요. 실점이 나왔어요. 아, 여기서 정보람 골키퍼의 실수가 나왔고요. 박희영, 박희영 안쪽으로 치면서 박희영 공간 있습니다. 슈팅! 골! 박희영의 추가골! 스코어는 2-0 인천! 아, 오늘 경기 직전에 김은수 코치가 박희영의 활약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 기대에 보답을 하는 득점을 박희영이 올렸습니다. 스코어는 2-0. 전반 막판 인천이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과연 양팀의 후반전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저희는 잠시 후에 양팀의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양팀의 후반전 45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인천, 오른쪽이 화천입니다. 화천이 두 골 커팅해내고 올라갑니다. 중앙으로 공간이 있어요. 오른발 슛! 뜹니다. 남궁예진 슈팅. 이제 인천 역시도 최전방에 엘리가 있기 때문에 높이 싸움이 더 가능해졌어요. 전방으로 붙였습니다. 이수빈 쪽! 굿즈 듣고 세컨볼 여기서 그대로 슛! 막아냈습니다. 아, 지금 휘슬이 불렸고요. 제쳐내고 넘어졌습니다. 네, 일단은 페널티킥이 선언됐습니다. 경기가 속행이 됐고 드리블하는 과정에서 수비수 발에 넘어졌습니다. 기커는 남궁예지. 그대로 슛! 들어갑니다! 한 점 따라가는 화천 캐스퍼. 스코어는 2-1. 남궁예지의 PK 득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시간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지만 한 골 따라가는 화천. 이거 들어갑니다. 엘리. 엘리 중앙으로. 오른쪽 연결. 네넴. 네넴 슛! 들어갑니다! 추가골! 네넴! 스코어는 3-1. 인천이 오늘 경기를 마무리 짓는 쐐기골을 터뜨립니다. 아, 오히려 남궁예지 득점 이후에 화천의 분위기가 살아나나 했는데 인천의 역습 한방. 목요일에 17라운드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죠. 이 경기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캐스터 이승준이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